뭐 당근 줘도 안 드시죠? 왜? 잘했어. 선동이 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 후단법인 기본사에서 한 10명 정도 왔습니다. 왜로 자가 안 친 거? 우리 기본사는 경기역 시내 특례로 나한테 다 올라오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담배 안 드시나요? 기량이 많이 빼서 같이 많이 못하시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민병도 의원이 하시면 되지 뭐. 우리 경기 기본사위원회는 이제 출범해서 경기형 기본소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기본사위원회 부위원장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더민주 경기혁신회에서 하는 친구는 또 같이 있죠. 맞습니다. 안태준 그 뒤에 왔고요. 저쪽 앞쪽을 보니 앞쪽에 하나가 찍고 있습니다. 8시 넘으면은 응원 말씀 있으신 분들은 총리실사 누구하실까요? 대표님께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분들께서 대표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셔가지고 저희 우리나라 국회의원인데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머리 울려. 지지 방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혼자 좀 쉴 수 있게 여기 오늘 당권 의원님은 두세 분 계시는데 그 분들 제외하고 조금 네. 자리 좀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출연을 시키시죠. 지금부터 방송이 되죠. 여러 명 잘 뽑아내요. 그래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돌아오지 마시고 다른 사람 있어요. 지금 하고 싶었어요. 잘 봤습니다. 형님 끝내주세요. 그냥 챙기시고 힘내주실까요? 이제는 약간 김민태 교수하고 대선 때 기획 본부장을 맡았던 유재문입니다. 이번에 시금문 책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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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박수 넣어주 마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전화 한번 해. 우리 정진상 재판 받고. 네. 아니, 오히려 힘드신데 찾아오고 해야 될 건가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정지선 뭐 병합하지 말고 빨리 유죄 판결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김용 부원장님은 이제 9월 20일 마지막 하고 성을 할 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구 의원님 있습니다. 달성 최고입니다. 권정구 씨. 달성했다. 아까 사진을 안 찍었죠? 서영규 의원님. 달성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셔서. 김현철 대표님. 달성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번 더. 김현철 사진 살짝. 오늘 유리심판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저는 민간인인데 힘없는 서민의 희망이십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뒤에서 정말 저희 같은 젊은이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의원님도 앉으세요. 한준호 의원도 일로 오시지요. 제가 공무에 대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 기본사회 성공하시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저 성남시에 너무 살아봤거든요. 경기도 너무 살아봤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는 나라에서 꼭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으로 끝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대한민국 축정식 때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기억하시죠? 대표님 대한민국 축정식 때 대로에서 전드렸던 저희 네, 우리 이종호 위원장님 평택시 지역 경제 살리기 기대 위원장 시민 축구를 다시 개선 때 많이 힘을 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손이라도 한 번 위원장님 손이라도 한 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전달을 받으면 신세계 살고 있어요. 교통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버스를 두 번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제가 그곳에서 너무 힘들고 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같이 살고 있고 불경기라서 같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안재 컨텐츠에서 사인 알아보면 좋겠는데 하이 사인이 없게
가을 걸 다 쓰고 있나? 감사합니다. 당연히 신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악수는 예, 면역력이 좀 떨어지셔서. 자, 악수는 저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소소 따뜻해.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요, 그래서 그 많은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이제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하다. 선물과 왔습니다. 형제예요? 엄마, 딸. 너무 재밌어. 네. 언니인데요, 언니? 몇 살? 네 살? 네 살 됐어요,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파주요. 제가 자영업 하면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다들 투자도 하거든요, 제가. 투자도 적고 너무 화가 나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희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꼭 이기실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내가 이겨.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잘 가. 어서 오세요. 네, 편하게 걸터 앉으세요. 예. 얘기하는 거 이제 아이하고 같이 왔어요. 네. 힘내시라고.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우와. 네, 초등학생이고 열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앉는 것도 얘기하라고 해야 되는 말 쉬우면 맡겨 놓으세요. 네, 너 머리가 울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대표님, 컬트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대표님 기력이 약해지셔서. 역사상 제일 제가 정치인 중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시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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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굴만 보고 보시기 같이 하세요. 앉지 않으세요. 앉지 말라고 하지 마고 그냥 넓게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재명 교회는 국민이 있어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전하려고 왔어요. 제가 지금 세고지 오는 건데 그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빨리 승리하는 날 축배를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법원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성남시장,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니까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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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핸드폰으로 제가 항상 글을 적으면서 활동하는 자리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님께 좀 힘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챙겼는데 입구 앞에서 커당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힘내십시오. 여기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구만 대충 이제 안 되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러면 뭐 그런 걸 밑에 뭘 가지고 오셨는데 커튼 하겠다니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가 대신 받 대신 받 대신 받아 주시고. 최기상 의원 올라와. 이리 와, 이쪽으로. 우리 그 저희 금천교 당원님이신데요. 일부러 오셔가지고 꽃다발을 꼭 대표님께 전달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매일 오십니다. 최기님 일로 좀 오세요. 형님 저쪽으로. 아, 저는 그냥 좀 오시고 나가요. 너무 잘 해주시고 끝까지 무난하겠습니다. 힘드세요. 울지 마세요. 힘드세요. 예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힘드세요. 대신 제가 악수를. 제가 당원 교육 때 왔었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예쁜 곳에 왔으니 힘을 내시고. 저의 대통령이 제가 말씀하세요. 대관 아닌데 예전에 콜트에 왔을 때 파티마 전화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주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국주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없지 않아가지고 이거 암호권이라도 쓰고 왔어요. 제가 화장실이 빨리 안 보여가지고 가서 드릴게요. 그때 7년 전에 했는데 그때 목주? 고맙습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시던데 그래도 성모 마리아를 부인하시다고 진짜 엄마인데 고맙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서영기 의원 지역 구민이에요. 아 진짜요? 근데 그 토요일 촛불집회에서도 뵀잖아요. 사진 한번 찍었어요. 네. 이렇게 훌륭한 곳에 사시는 따로 따랐어요. 열심히 하세요. 따로 따랐어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자전거 타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세요. 앉아서 이렇게 같이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다른 멤버. 아, 모르겠네. 그렇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리감찰 단장님, 최기상 의원님. 몇 한 말씀 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성남에서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돼갖고. 네, 힘드시고. 걱정돼갖고 또 왔어요. 건강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이재명, 힘내세요. 약속. 감사합니다. 약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하라고. 아, 이거 너무 힘들어. 저기 한꺼번에 좀 오시죠. 네, 네. 네. 거기 뒤에도 한꺼번에 좀 오세요. 대표님이 빨리 한꺼번에 오시고. 네. 아 같이 대표님이 지금 네 같이 대표님 네. 우리 이재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노무현 시대에서 제일 있으신 승명이 조직이거든요. 조직이거든요. 제 이재명 대표님 열일하게 응원하고 있고요. 제 박정희 있는 최고 유명 의원님 초대해서 시민센터 안에서 도로에서 행사했는데 언제 한번 힐링해드리는 그 사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힘내세요. 국민 나오십시오. 저 사진 한 번. 여기 안 돼. 예, 예. 저 소원이었거든요. 네, 거기, 거기 앉으세요. 먼저 찍으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혹시 조금만 흠집 없으면 좀 앉으셔야 돼요. 앉으셔야 돼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대표님, 팬티. 네, 고맙습니다. 광주 건설사에 가까이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죠, 앉으셔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 먼저 하세요.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힘이 되시니까 너무 힘드신데 힘드셔서 화이팅 한번 해주고 마시고 힘내세요. 단체 티 마치 입고 왔나 봐요. 네. 어제도 많이 왔던데. 아, 이게 기본이구나. 개그콘.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연속하면은 안 되죠. 광주? 네. 멀리서 오십니다. 죽인 게 힘이 나나. 많이 계셔. 빨리 올리셔서 한꺼번에 쭉 가시고 가시겠죠? 여기 그냥 얘기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한 팀은 70대 이상 분리당원 분들이 한 차로 우리 원로 부모님들이랑 어르신들이 오셨고요. 또 한 분들은 한 분은 강남에서 근무 마치시고 달려오셨고요. 한 분은 가산동에서 강아지들 밥을 줘야 되는데 시간에 맞춰서 밥은 못 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강남에서 오신 분 말씀이 같이 일하고 있는 20대 젊은이들도 평소에 정치 얘기 잘 안 했는데 현 정부의 무능이나 실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민주당이 하나로 잘 뭉쳐서 정부의 실정도 잘 바로잡고 싸워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봐라. 여기 그 안에 젊은이. 엄마 아빠 이름은 모르고요. 대표님 이름. 진짜 이재명 아저씨? 네. 그냥 아저씨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제. 누구요? 근데 윤석열이가 나와도 이재명. 누가 나오면 봐. 네. 몇 살이에요? 네 살입니다. 네 살. 본인 이름도 몰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누구죠? 대표님 항상 뒤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 잘 지내.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애기 이름이? 본건. 노동자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도 장군이 보겠지? 목소리 너무 그럼 잘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상가신가 동안 이렇게 운동하려고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해왔는데 저도 15년도 봤는데 뭐 없어요. 그래서 군기를 갖고 살아왔는데 또 이런 세상을 이렇게 몰랐어요. 서용의 장군 그 의원님 대표님 아유 우리 저희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고요. 저도 어제까지 간식했습니다. 꼭 같이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분이 없는 것도 아무것도 신지를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싸우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제가 제안합니다. 네, 저희도 주시면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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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이진과 함께 열심히 싸워라. 활기차게, 승차게 싸워라, 싸워라. 네, 싸워라. 싸워라. 지지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대학을 세계로 펼쳐놔라. 역 여기 별초사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대변인 그 현재도 싸우고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아, 응원 편지를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전략해 주시면 당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기 책상하고 의자에 아이고 편지를 다 쓰셨네. 책상하고 의자에 필요할 때 붙이시는 거랍니다. 이거는 우연히 마주쳤을 것 같아서 시시라고 꽂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놈이 예쁜 것 같아.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글로 이야기하시라. 글로 이야기하시라. 네네. 꽂으시면 되겠다고. 네. 찍어 올게요. 감사합니다. 직접 만드셨나 봐요. 제작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사영기 어머님. 네. 아직 계시죠? 편집 다 드렸어요. 네. 서영결 최고의 지금에게 가만히 앉아서 득템을 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다들 기다리고 계셨구나. 주세요. 이야기 계획을 못 하실까요? 네, 주실 말씀 있어요. 이거 어디 갔지?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서로 분열되지 말고 저희가 좋아하는 분과 제가 지난번에 이분이 나왔을 때도 갈라치기 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뭐 결과가 이렇게 됐건 누구를 원망해서 뭐합니까. 어느 가장이라도 가장이 너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장남이 하고 있는데 가장 답답할자 뭐예요? 열심히 지금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가장을 응원해줘야죠. 우리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게 해서 저희가 그래서 함께 그 짐을 나눠 짊어지겠습니다. 같이 싸워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야 고맙습니다. 그들과 만큼 차이가 있겠느냐. 사실 좀 많이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단식을 시작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그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같이 힘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 번에. 다섯 년 내요. 네 살? 오, 네 살짜리. 끝나시겠다 이제. 한꺼번에 여러 분들이 오시게. 많은 걸 알아서 섭섭해하고.
바로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좋은데요? 아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최기상 윤리감찰단장님께서 윤리감찰을 앞으로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당의 윤리 기준을 더 높여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 여기 왔습니다. 살짝 걸터 앉으셨습니다. 아니, 저 그냥 이제. 아, 그랬어요? 네. 힘드시니까 또 서서 같이 인사하시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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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저게 경기도 31개 시군 민원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당시였을 때 제가 민원 제기했던 건데 힘드시더라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손은 안 짓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마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욕이 많으시. 우리 윤영도 의원님 오늘 이제 다 끝나가니까 오늘 당번 책임자 책임 의원이신데 고생 많으셨죠? 이러죠? 아이고 아닙니다. 여기 다 간식 같이 하시고 오늘 간식을 세분해 네, 하고 당직자 당번 저 신장원 의원 네. 최고위원 당번은 저고요. 당직자 당번이에요? 당번이 많구나. 최고위원 당번 당번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하도 이상한 당번들이 당직자 당번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일반 의원 당번 여기 앉아서 우리 윤영도 의원께서 동교 단식 하자고 먼저 동을 뜨셔가지고 오늘부터? 아니요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 어제 문정복 의원님 그래서 문정복 의원 어제 문정복 양의원님 그렇게 왔나? 그저께 그 주기로 보낸 그 그러니까 소환서는 잘 읽으셨는지 저희가 비서실에서 다 보고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정복 의원하고 양희원 의원하고 김병주 응, 김병주 의원 셋이에요. 네. 오늘은 8명 윤영덕 의원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존경합니다. 조심히 일산에서 왔습니다. 저 두 분을 갑자기 딸기가 왜 그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윤영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고생하셨는데 소감을 고생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 이제 예, 대표님이 단식투쟁을 유리안으로 모두 고립을 하셨는데 어떻게 옆에서 같이 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선뜻 많은 분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저도 제안을 해보는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대표님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 네, 우리 윤 의원님 너무 애쉬운데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무슨 일이든지 첫 출발이 중요하고 처음 시작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 뭐든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 결단이 쉽지 않아요. 손이 너무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네. 누구를 위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표님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힘내요. 너무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너무 죄송해요. 더 강해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 제 잘못인데. 제 책임이 제일 크죠, 이렇게 된 거. 저희들 책임입니까, 저희들 책임. 저희들이 좀 더 잘했습니다. 강사시겠다는 분들의 책임. 여기 저 아래요. 여기 쭉 계시더라고요. 내일은 또 영화 보겠다고 하셨다고. 네? 내일 영화 상영하겠습니다. 몇 시 하기로 했어요? 7시. 아, 내일 영화 상영이요? 대부분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신청을 했는데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니까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대회의실이라서. 예. 제 총명은 들어가죠? 아니요. 600석입니다. 450석이고요. 일반대 250석을 배정했고요. 200석은 저희 국회의원님들 지도부하고 했습니다. 나도 봤는데? 저희도 봤죠. 좋으셨죠. 저희는 지역에서 구민에 관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배급사에서 받고 구민에 관해 한 400석? 이제 배급사들도 유축돼가지고 아주 어 그래?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못해요. 그렇진 않고 왜 뭐 파는 거니까 그걸로 위축되겠습니까? 영화도 꼭 만들다니까. 근데 요새 자기검열이 심해져서요. 조금만 건드려도 공포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건드리는 거 보니까 다 깨끗하고 더 세지는 것 같아서 또 좀 공포 같은 게 조금 나지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무서웠는데 뭐 나오는 거 없고 정말 더 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박중령도 박대령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윤석열 구멍이 훨씬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령 거를 군 판사가 그러려고 상상도 못 합니다. 너무 어때? 그 군 판사랑 같이 연수를 했던 변호사를 만났어요. 근데 뭐 특별히 어느 쪽이다 이런 건 아니고 합리적이고 선한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각을 안 시킬 수 없을 만큼 이 수사가 박대령 혼자 한 수사가 아니라 모두 다가 같이 돼서 기관도 다른데 그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라서 박대령이 되실 거니까 건강 꼭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수십 명을 다 조사하고 98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있답니다.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결론이 이제 지휘부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을 했는데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판례까지 다 찾아줬대요. 네. 그래서 이만 해서 이만 지금 그럼 신고는 군인 신고는 맞는 거예요? 지휘에서 만든 거예요? 지휘만 해서 판례를 다 찾아주면서 이건 여기까지가 책임입니다 박대령이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수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안녕하십시오. 무안으로 왔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왔습니다. 무안에서. 네. 무안에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네. 여기 잘 됐어요. 네. 힘내십시오. 제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승훈 법률위원장이 오시니까 네 시청자 수가 만 명을 넘겼어. 법당을 이용해 누군가 실시간으로 법당을이야 한 목소리 하세요. 우리 법률위원장 우리 검찰에서 많이 들었으면 돼. 예, 아니 최근에 검찰의 그 아주 고질적인 그 아주 나쁜 버릇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혀서 뭐 없나 털어보는 예,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양문암 위원장도 거의 몇 개월째 계속 법률위원장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대표님의 그런 어려움에 비해서요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대표님을 더 걱정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표님 뵀을 때 저희들 네, 저를 보면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말문이 트인 김에 네. 그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예,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그 하세요. 예? 하세요. 뭐 할 일이 시간 분위기 결론은 이제 조선일보가 96% 100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데 96%의 신문이 유료 부스로 팔려나가고 있으니 정부로부터 그 부스에 걸맞는 광고비와 그 다음에 신문 배달비를 우리 세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사기 일을 했다, 편취했다라고 하는 범죄인데요.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새 신문이 뜨지도 않고 동남아로 팔려나간다든가 또 지방에까지 산간 벽지에까지 조선일보가 배달되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분명한 현장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내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 경찰에서 ABC 협회와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번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는 400번 가까이 그렇게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었던 검찰이 조선일보와 그 ABC 협회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청구한 영장마저도 기각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법의 정의는 아직 실현될 날이 네,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다음에는 대표님 중심으로 꼭 정권을 찾아와서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한 그런 사법 정의를 제일 먼저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건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여기 한준호 의원도 있지만 한 30명이 힘을 합해서 고소고발 분명한 증거가 있어 한 건데 이렇게 2년 5개월 만에 허망한 결론이 나서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다시 정권을 찾아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발했으면 그 불복 신청할 수 있지 않나? 무혐의 처분? 재정 신청 가능하죠. 무혐의면 재정 신청이죠. 네, 근데 이제 고발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없어져서 폐지가 돼갖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못하고요. 그 부분은 뭐 하던데 내 사건은 고발인이 했고 해가지고 다시 하고 막 그러던데? 몇 년 동안? 재정 신청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서 재정 신청 고발자의 이의 신청권도 없어졌고요. 아마 새로운 단서를 갖다 넣어서 재수사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서를 넣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 마음대로 해요. 재정신청권은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 개정이 돼요?
시행령도 좀 고발자의 이의신청권이 이번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살 수 있죠? 저도 하도 당해보고 하도 고발해봐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뭐 하면 뭐하나 장현아 변호사 그 그런 무혐의 처분 안 해보세요. 내가 조폭한테 25억 받았다고. 예. 돈 따발까지 그 분들더니. 그날 좀 전에 그 방송도 가지고 저쪽에서 계속 가짜 뉴스 없이고 했다고.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얘기 가지고 바로 그냥 쌤이 반박해 주고 왔어요. 장현아가 저기 저 국힘 무슨 김영수 무슨 특위 무슨 위원인가 부위원장인가 그러지 않았어? 대선 때. 치든 당이 조직적으로. 그러고도 지금 뻔뻔하게. 김남재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국감에서 뵀잖아요, 대표님. 경기도 국감. 경기도 국감. 제가 행안위원장 할 텐데. 서너 시간도 안 되는. 바로 그게 가짜인 게 페북에서 사진으로 들어왔죠. 이게 정말 저거하지 않나? 고함무치하군. 그래도 무너집니다. 그들은 무너질 때까지 너무 희생이 클 것 같아서 문제. 쟤네가 초조하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야. 쟤네도 알 거야. 오늘 어디 여론조사 나온 거 고성국 TV라고. 네. 거기 조사 보니까 우리가 지지율도 앞섰고 여당 견제, 심판문 아니고 야당이 체력하고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겁먹어서 더 바람을 안 했는데 제가 일요일인가 좀 입장을 좀 했는데 여기 왜 있냐? 이 대표님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표님 간식하는데 다 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제 시간에 아니 뭐 뒤에 내 누워 있던데. 저도 무안에서 올라왔는데 무안의 주민들 의견을 좀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말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희 무안 신안 쪽은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제 어민들의 이제 삶의 현장에서 대화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이 있어서 공익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적용 받고 있는데 농민들은 지금 뭐 아직 농민수당이나 이런 대책이 없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농민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도에 뭐 농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드웨어로 다 이렇게 집중되고 사람에게 투여되지 못하면 결국은 생생내기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수당에 대한 좀 요구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민생과 민주가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전국 곳곳에 무너져가는 삶을 좀 챙기기 위해서 대선 때 했던 그 메타버스와 유사한 민생 민주버스를 한번 운영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좀 함께 대화하고 대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우리 판도의 민주당 의원님들 자체가 같이 하십니다. 아, 윤재원이 몰라보게 날씬해졌네요. 이틀째 하신 거예요? 하루. 아, 하루. 아. 오늘은 서영교, 윤영덕, 윤재갑, 백혜련, 서병철, 민영.